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오랜만이에요. 네. 네, 빨래트 덕 좀 많이 봤어요. 저희 덕 좀 보셨나요? 저희도 이번에 도와드린다고 하면 좀 뭐 하긴 하지만 일단 네. 뮤비 리액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네, 지금부터 그러면 앞에 있는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. 네. 이런 걸 하나하나 놓치면 안 돼.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. 노래 나오는 그거 아니야? 라일락 나오는 거. 그런 느낌이 잘 어울린다. 그래요? 진짜. 아니, 이번에 처음 많이 쓰시더라고요. 멋있는 척 하는 거 봐. 오! 멋있는 척 하는 거 봐. 아이 프로젝트. 아, 제가 소름 끼치는 거예요. 야, 얼굴 되게 잘 쳐보여. 얼굴 보여줘야 돼. 너무 예쁜 수능이 소드 같아. 카드게임 너무 많이 걸지 마요. 중독돼요. 무드가 약간 타짜 같지 않아요? 네. 야, 여기가 많이 물건네. 어머머머머. 너무 귀엽다. 그래서 이제 눈을 딴 거예요. 그럼 이제 첫 생각을 가지고 이제 때린 거지. 또 이제 명품이 있어. 오, 랩바! 야, 잘한다. 랩 좋다. 야, 스냅하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아닌가, 지금? 그치? 여러분 지금. 오우, 술! 술! 메이크업. 나 이기셨어. 나 우리 집 배 앞에서 지는데. 이번에 약간 누구한테 찍으신 걸 봤거든요? 김윤석 선배님? 잠깐만 진짜 나오셨네? 여기 주방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주신 거야 스페셜하게? 아, 재영이 형이랑 그림이 너무 다르다.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. 선수가 나뉘라는 거에 이 오리 속눈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겠네요. 알겠습니다. 난 이 생각생각거리는 춤이 너무 부끄러워.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. 고급스러워지는 느낌. 이게 저분 등장하니까 뮤비의 풍경이 달라. 달라지죠. 진짜. 아니 대영이 형과 같이 내려요. 사퇴하고 다른 분들 좀 대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아니 손목까지. 나오네. 하는 거. 아, 이거, 이거? 이거. 김윤석 님이 뮤직비디오에 처음 나와주신 거 아닌가? 네, 저 이거 하나 드립니다.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건가? 깜짝 만남이라고. 아, 저걸 넘겨. 저 코인을 왜 넣어요, 마지막에? 노래 한 곡 들을 돈만 가지고 다시 끝나는 느낌으로, 약간 떠나는 느낌으로. 이게 도박은 끝이 없다라는. 근절되어야 한다. 연기와 노래가 다 담겨 있는 거잖아. 근데 네 거 하나 볼 때마다 그 너 팬분들이 막 세계관 분석해놓고. 맞아요. 막 좀 그런 거. 그런 거 하던데. 코트를 넣어서.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그 정도까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. 약간 얻어걸린 게 많다. 사실 본인들도 몰랐을 거예요. 코코다 해먹인 건데. 그럼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셔가지고 코인에 대한 또 세계관도 한번 길게 만들어주시면 그런 척하고 살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의도한 겁니다. 이렇게. 아 근데 일단 이 뮤직비디오는 뭐 곡도 너무 좋고 다 좋지만 일단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첫 번째 아이유의 저렇게 약간 거치고 아 죄송합니다.
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아이유의 저렇게 거칠고 수약한 래퍼 같은 느낌의 두 번째 김희서 선배님 이 등장. 너무 든든했어요. 이 두 가지 포인트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올라가는 예, 보실 수 있는 뮤직비디오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약간 뭐라고 하죠? 화장하신 것도 좀 달라요, 제가 보기엔. 그 뮤비마다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두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게 보이고요. 저는 그 처음에 약간 스모키하게 해가지고 수수하게 제가 스위니 토트 같다고 했던 그 룩이 너무 좋았어요.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은생도 알잖아. 이번에 응방도 도신다고 들었는데 네. 저희도 사실 이제 슬슬 쉽지 않더라고요. 아니 근데 우리는 좀 춤이 힘들었어요. 되게 10전대 못하기라도 좀 지어서 보내드려야 할지 필요하시다면 말씀 좀 해주시고 이번 활동도 이렇게 예쁘게 시작하셨는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.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네. 아유 씨 정말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 아자 아자 아자. 열정 열정. 이유는 이긴다. 이긴다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